안녕. 오늘은 사설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갈게. 내용이 또 길더라고. 히스타민에 관한 문제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있어서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 하여튼 세상은 꽁꽁 얼었지만 그래도 마스트 세포를 달래려면 뜨겁게 해보자고. 그런데 대체 이 왼수 같은 히스타민은 어디서 오는 건데? 히스타민은 정도 차이는 심하지만 거의 모든 식재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열이나 압력으로도 사라지지가 않아. 사람이 하루 먹어도 되는 양은 50에서 100mg이거든. 그래도 갓 잡은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육류, 그리고 같은 초콜릿이라고 해도 유기농 방법으로 만든 제품은 그 수치가 훨씬 내려가. 물론 같은 식품 원료도 일단 발효가 되면 그 수치가 껑충 300 이상으로 올라가지. 김치나 치즈, 햄 같은 것들. 그리고 소장에는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히스티딘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히스티딘 카복실레이스를 통해서 히스타민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시보 같은 병은 절대로 유산균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야. 유산균을 좋은 것으로만 이해하던 일반적인 이론과는 아주 많이 달라.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거든. 히스타민을 줄이려면 항원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항원이 들어와서 마스트세포가 히스타민 입자를 뿜어내면 DAO와 HNMT 효소가 히스타민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살펴보자. 정상적인 경우는 소장에 HNMT와 DAO가 이렇게 많아서 히스타민을 잡아야 하거든. 그런데 히스타민 과민증인 경우에는 DAO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 DAO 엔자임이 너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영양소를 채워넣는 거잖아. 그것을 알아내려면 메스틸레이션 과정을 또 살펴봐야 하는 거야. 내가 메스틸레이션을 설명했을 때이 오른쪽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이 더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MNT와 DAO 과정이거든. 그 중에 메θionine이라는 단백질이 싸미로 바뀌고 그것이 이 효소들을 만들어내거든. 유전자 이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어서 이 효소를 아주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동료인 코팩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히스타민을 분해하지 못해. 물론 이 서클 자체가 잘 돌아가야 하니까 폴레이트나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아연도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비타민 C와 구리가 정말 중요해. 알러지와 히스타민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메스틸레이션 자체를 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비타민 C와 구리를 꼭 챙겨 먹어야 해. 히스타민 과민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의사들도 하지 않거든. 그 중에 가능성 있는 원인을 찾으면 주로 이것들이야. 크론병, 셀리악병, 화학요법 치료로 소화기관이 손상되었거나 유전적으로 DAO 생성이 저하되었거나, 시보 같은 병으로 소장 내에 균이 과다 증식했거나, 조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동료 인자인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DAO가 부족해 히스타민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유추하는 거지. DAO 차단물질은 술, 블랙티, 에너지 드링크, 녹차, 마테차, 높은 에스트로겐과 낮은 프로제스테론인 경우 DAO가 차단되거든. 즉, 에스트로겐 수치하고 히스타민 수치는 정확히 비례해. 임신 중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DAO가 몸에서 엄청 생성되거든. 그래서 히스타민 과민증을 앓던 사람도 임신 중에는 모든 증상이 사라져. 정말 신비롭지? DAO와 HNMT 방해물질은 항생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항천식제, 심장병약, 이뇨제, 근육이완제, 통증약, 구토, 위장관약, 말라리아약, 그리고 항염 진통제. 여기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사서 쓰는 일반 진통제와 아스피린이 포함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항히스타민과 히스타민 차단제는 DAO와 HNMT를 방해한다는 거지. 즉, 증세를 낮추려고 먹는 그런 약들은 결국 증세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위산 역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산 치료제를 먹으면 무위산증을 만들어서 위산 역류증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항히스타민과 히스타민 차단제도 그런 악순환을 만들거든.
이것을 보면 거의 모든 약 종류는 방해한다고 볼수 있어. 평소에 이런 차단물질이나 방해물질을 전혀 먹지도 않고, 유전력도 없고, 크론이나 시보병도 없고, 메스틸레이션이 잘 돌아가게 영양분 섭취도 잘하고 있는데, 히스타민 과민증이라면 그것은 내가 분해할 수 있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히스타민 음식을 먹는 거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항산화 식품에는 고함량의 히스타민이 들어있거든. 즉, 몸에 좋다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히스타민 과민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시중에 파는 항산화 식품들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히스타민 함유 식품과 방출 식품들을 알아보자. 이게 이 증상을 되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 숙성, 발효, 방부, 훈연, 보존된 모든 식품들이야. 히스타민 함유 식품으로는 알코올, 포도주, 샴페인, 맥주, 막걸리, 피클이나 깡통 음식, 김치, 마요네즈, 올리브, 식초. 발효 음식으로 염소 치즈를 포함한 모든 숙성 치즈, 사워크림, 버터밀크, 사워도우 빵, 숙성 훈제 고기류, 살라미, 햄, 소시지, 베이컨, 페퍼로니. 어패류에는 등푸른 모든 생선들, 고등어, 참치, 멸치, 정어리. 콩 견과류에는 병아리 콩, 노란 콩, 땅콩, 호두, 캐슈넛. 아보카도, 가지, 시금치, 토마토, 살구, 자두, 대추, 무화과, 말린 과일들, 건포도, 꽃감, 그리고 대부분의 감귤류, 밀가루 음식류, 가공 인스턴트 음식, 방부제, 식용 색소 들어있는 스낵이나 과자류. 히스타민을 뿜어내는 식품으로는 감귤류 전반, 키위, 레몬, 라임, 파인애플, 자두, 코코아 초콜릿, 견과류, 파파야, 바나나, 딸기류, 콩류, 토마토, 밀륜, 글루텐, 설탕. 첨가물 중에는 보존제하고 향미 증진제 색소가 있는데 향미 증진제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 이유가 이게 바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식품이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히스타민을 만들어내는 유산균과 히스타민을 없애는 유산균주를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균주는 히스타민 카복실레이스 엔자임을 가진 균, 히스타민을 생산하는 균, DAO를 막는 균, 그리고 발효균이야. 보통 락토바실러스라고 불리우는 거의 대부분의 젖산균이거든. 이런 균들을 복용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SIBO 환자인 경우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절대로 균주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유산균들 제발 사지 마. 균주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 히스타민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주는 요거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물가리카스와 카세이, 그리고 모유유래 유산균으로 잘 알려진 을테리거든. 이렇게 장이나 캔디다 치료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주가 히스타민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히스타민 치료 중에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 돼. 그런데 파라카세이라는 균이 있어. 이것은 카세이와 같은 균주가 아니거든. 얘는 히스타민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섭취해야 할 유산균주는 거의 모든 비피두계는 다 괜찮아. 그 중에서도 인판티스와 런검은 히스타민을 없애는 게 확실하고, 락토바실러스 균주는 플란타럼, 람노소스 가세리, 살리베리어스를 제외하고는 다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 즉, 비피도계는 거의 다 좋고, 젖산인 락토바실러스 균주는 가능한 피하자, 이러면 되거든. 캔디다에 좋으면서도 히스타민에도 좋은 균주는 플란타럼, 람노소스 가세리야. 특히 최근에 밝혀진 람노소스 GG균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 이런 확실한 효과가 보장된 균주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지? 그럼 요거트는 안 먹으면 돼. 하지만 김치는 어쩌지? 김치는 발효 시기에 따라서 루큰라스독균하고 락토바실러스균이 생기는데 김치가 싱싱하고 씌어지기 직전까지 톡 쏘는 듯한 맛을 갖는 것이 루큰라스독균이거든. 이것이 체지방 감소, 탈모, 당뇨에도 효과가 입증된 균이고 외국에서 김치 국물을 팔잖아. 그게 루큰라스독균 때문이야. 신김치가 되면서 생기는 균은 젖산이거든.
이 균이 나오기 시작하면 루카노스톡은 사라지게 돼. 그래도 이 젖산균 중에도 히스타민 제거에 효능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플란타롬이지. 이거 이외에 김치에는 젖산균만 너무 많고 비피드균이 없거든. 그래서 히스타민 치료 시에는 발효 음식을 못 먹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있지. 루카노스톡균을 키우려면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어주면 된대. 그리고 비피드균을 만들려면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넣고 복용하는 비피도균이 들어간 유산균 제제를 몇개 잘라서 양념에 넣어주면 비피도균이 풍부한 김치를 만들 수도 있어. 이 방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나온 연구 결과를 응용한 방법이야. 그럼 이제 정리해서 12주 동안 히스타민 과민증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뺄 것과 더할 것이 있는데 우선 뺄 것은 첫째로 DAO와 HNMT 차단 물질과 방해 물질을 절대로 먹지 마. 둘째는 히스타민 함유 식품과 방출 식품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가능한 섭취하지 마. 셋째는 히스타민 악화 유산균이 들어있는 유산균 제제는 당분간 섭취하지 마. 하지만 버리지는 말고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조금씩 도입하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넣어줄 거. 첫째는 DAO 엔자임. 영양소, 비타민 B1, 2, 3, 6, 9, 12, 아연, 마그네슘, 구리, 그리고 비타민 C. 여기에 아까 알려준 몇 가지 유산균치만 넣어주고, 그리고 오메가3와 바이오 퀄세틴이 중요해. 이거 꼭 복용해야 해. 쌈 야채들과 허브들은 거의 히스타민이 없거든. 가능하면 뭐든 싱싱할 때 먹어. 그리고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거야. 예를 든다면 월남쌈은 최고 식품이야. 하지만 당분간 간장, 된장, 고추장을 포함한 향신료도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올리브오일하고 소금으로만 음식을 만들어 봐. 그렇게 하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다 안 먹으면 되니까. 아토파지 파스팅도 그렇지만 히스타민 다이어트도 뭔가를 넣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 빼는 거야. 우리 거의 대부분의 병증은 너무 많은 공해 속에서 너무 많이 쳐 드셔서 생긴 거거든.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히스타민 과민증 상태 자체가 염증 지수가 높아져 있는 거니까 올리브유, 들기름을 제외한 그 몸에 좋다는 아마씨유도 제외시켜야 돼. 에스트로겐이 높으니까 그 어떤 식물성 기름 사용하지 말고 과당, 프ructose 들어간 소스나 과자나 음료수 등그 어떤 식품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12주 후에는 증세가 싹 사라질 거야.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 12주 후에는 한 가지씩 식재료를 3일 동안 섭취해 보고 증세를 확인해 보는 거야.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먹어도 돼. 예를 든다면 계란 노른자를 3일 정도 섭취해 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흰자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천천히 꼭 확인하면서 음식을 도입해야 해. 증세가 호전됐다고 피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고히스타민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내 몸에 트리거 푸드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 꼭 해봐. 히스타민은 이길 수 있어. 다음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알려줄게. 그 다음은 약속한 대로 헬리코박터 치료 방법.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